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 회장입니다. 벌써 2교시가 다가왔습니다. 2교시. 진짜 시간 빨리 가죠. 1교시 영상 듣고 2교시는 6시 반입니다.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번 시간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. 참 무수개소리인데 며칠 전에 제 아시는 분이 갑자기 무슨 뭐 용꿈을 꿨다고 해가지고 나는 용꿈인 줄 알았더니 용꿈이 아니라 이재용 꿈을 꿨다. 이재용 꿈을 꿨다는데 난 이재용 꿈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용꿈 꿨으면 이거 로또 사야 하는데 그 정도로 얘기를 했었어요. 나눴는데 알고 봤더니 용꿈이 아니라 이재용 꿈을 꿨다. 이재용 나오는 꿈을 꿨답니다. 그럼 이재용 나오는 꿈을 꿨으면은 나름대로 괜찮은 꿈인데 괜찮은 꿈이야. 뭐 이재용이 연인이 되는 건가? 하여튼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복권을 샀다고 하는데 로또를 샀다고 하는데 결국 내가 볼땐 꽝된 것 같아. 꽝된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누구 중에 한번 로또 돼가지고 당첨된 분 있나요? 특히 로또 뭐 최소한 1, 2등은 모르더라도 힘들더라도 한 3등까지는 당첨된 분을 봤는데 3등. 요즘 로또도 많이 사긴 사더라고요. 제 아는 동생도 매주 보면 로또를 사. 로또를 한 5천 원 정도 꼭 사더라고요, 보니까. 설레이는가 봐. 하여튼, 이재용 꿈 꾸십시오, 여러분들도. 꾸면은 언젠가는 뭐 대박의 꿈이 나올 겁니다. 하여튼, 이재용의 플러스 용궁까지 꾸면 참 좋을 것 같아.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. 누가 아는 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, 톡으로. 하여튼, 이재용이, 나름대로 영어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, 보니까. 그래도 뭐 유학 갔다 오고, 뭐 살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영어를 잘하지 않겠습니까? 갑자기 뭐, 굿 이브닝 나오네, 굿 이브닝.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방한 첫 일정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함께 이제 평택에 이제 삼성 반도체 캠퍼스를 찾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방문을 했는데, 당시에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그 유창한 영어 실력이 살짝 눈길이 끌리더라고, 보니까. 이분 그래도 영어 좀 하네 하면서. 그래서 이 부회장이 지난 20일이죠. 삼성전자 그 평택 캠퍼스에서 진행된 그두 정상의 그 공동 연설에 앞서가지고 이제 영어로, 잉글리시로 이제 환영사를 이제 전하는 겁니다. 환영사. 잉글리시로. 우리는 옛날 징글리시였는데, 징글징글 해가지고. 잉글리시. 하여튼 이 부회장은 연단에 올라가지고 굿 이브닝으로 이제 말문을 열어요. 굿 이브닝. 그래서 연뒤 이제 1분 37초. 1분 37초 동안에 이제 영어로 환영사를 합니다. 응? 잘했고 마스크를 벗지 않고 연설을 막 이렇게 시작하다가 뭐 이를 깨닫고 뭐 웃음 지으면서 또 마스크를 또 벗기도 했다. 뭐 그런 것들. 본인 나름대로 또 긴장도 했겠지. 하다 보면은 그죠? 뭐 대통령들 대통령 모셔놓고 뭐 연설하는 게 쉽습니까? 사람이 좀 긴장되겠죠. 하여튼 이 부회장은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조 바이든 그 대통령 두 분을 직접 모시게 돼서 영광이다.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선진화된 그 제조 공장인 평택 반도체 그 캠퍼스에 와 주신 것에 대해서 환영해 말씀을 드린다. 이렇게 또 점잖게 얘기를 해요. 하여튼 이어서 이제 삼성전자는 25년 전이죠. 25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한 세계적인 기업이다.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, 우리는 이런 우정관계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. 하여튼 삼성전자가 참 대단한 기업이에요. 그런 거 보면요. 25년 전. 과연 그때 반도체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? 삼성전자 지금 살아남았을까? 지금. 참 아주 신의 한 수였습니다. 신의 한 수. 이 부회장은 그 반도체는 모든 것의 엔진이 되고 있다죠. 엔진. 이 모든 것의 엔진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, 이 성장을 이끌고 많은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또 언급을 해요. 이러한 혁신은 한국과 미국, 그리고 전 세계 팀, 삼성, 팀 삼성이야. 그 여러분의 헌신과 큰 노력에 기인한다고 볼수 있다면서 또 감사 인사를 전해요. 감사 인사까지 하고. 그리고 이 부회장은 환영사를 마친 후에
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을 무대로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환영사 영상을 본 네티즌들이 뭐든 무슨 얘기를 하냐 봤더니 삼성 직원들도 부회장 영어 연설은 처음 들어본다더라. 그렇죠. 이 부회장 영어 할 일이 별로 있었겠나. 그래서 직원들도 처음 들어본다더라. 자랑스럽다. 뭐 그런 반응들을 좀 보여주었어요. 익명의 커뮤니티 블라인드라고 있어요, 여러분들. 블라인드. 이 블라인드에서도 한 삼성전자 직원은 삼성 10년 다녀봤지만은 이 부회장 얼굴, 이 얼굴을 본 적이라고는 한번 스쳐 지나가 본 것뿐이다. 그렇게 경험담을 전하기도 합니다. 얼굴 보기 힘들 거예요. 삼성 직원들도. 나도 얼굴 보기 힘드네, 보니까. 하여튼 이 부회장이 그냥 육성 목소리는 일반 국민들한테도 아주 생소해요. 잘 들을 이유가 없죠. 그렇죠? 잘 들을 이유도 없고. 재판에 계속 출석하고 쏟아지는 그런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말을 아끼거나 청문회 등에서 짤막한 그런 입장 표명만 해왔기 때문에 도대체 저 아저씨 목소리가 어떤지를 잘 모를 겁니다. 하여튼 분명히 영어 좀 하시더라고 보니까. 이 부회장의 그런 학력을 보니까 이제 서울대 나왔죠. 서울대 동양사학과. 그 공부 좀 했어요. 그래도 서울대 나왔으면, 그죠?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했고, 일본의 그 게이오대학교, 게이오대학교의 그 경영대학원에서 이제 석사를 마치고,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, 비즈니스 박사과정을 수료를 했더라고요. 보니까. 그래서, 뭐, 일본어도 영어도 모두 능통한 것으로 유명하다. 그렇게 합니다.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. 이게 공부도 이게 좀 돼야지 안 되면은 힘들어. 이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, 이게. 뭐 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야. 본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뭐 홍준표, 그 국민의힘 그 대구시장 후보가 그러네요. 그 페이스북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를 방문한 그 윤석열 바이든 대통령을 안내하는 모습이 참 보기 딱할 정도로 안쓰럽게 느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참 보기 딱할 정도로 안쓰럽게 느껴졌다. 아직 사면복권이 되지 않아가지고 피고인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일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, 그래 한편으로는 또 그런 모습도 그래요. 참안돼 보이죠. 빨리 좀 사면복권 해줘가지고 제대로 좀할수 있도록 도와줘야지. 국가에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국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데. 정부 차원에서 빨리 좀 사면해줬으면 좋겠어요. 복권해주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도 혼내긴 혼내겠지만은 또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하여튼 이재용 부회장의 유창한 영어 실력이 눈길을 끌었다, 주목을 받았다, 뭐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는 겁니다.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번 응원해주세요. 이 교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